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추 후보자는 다음 달 2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으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.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조세 원칙과 국제적인 과세 추세,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,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,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선 제도 정비 후 과세 원칙을 밝힌 만큼 원활한 과세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제도를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. 한편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된 만큼 또 과세가 연기되면 조세 수용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으로 미룬 바 있습니다.